아, 여보세요? 네네. 아, 예, 여기 남친단골 탐사대입니다. 네네, 나는. 아, 오늘 그 저기, 메일로 제보 주신 것을 봤는데요. 네네. 아, 그 징후가 어떻게 그 작년에 그런 징후를 좀 느꼈습니까? 예, 제가 이제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를 않아가지고, 네. 여기가 군부대도 있고 그러니까, 군부대에서 포 사격을 연습을 하든지 훈련을 하든지 그러나 보다 그리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군인들이 포 사격하고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아, 다르던가요? 예, 아니 저포 사격하고 그래도 이 가끔 포 소리가 들리기도 했었지만은 그래도 집이 흔들리고 그러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하여튼, 저녁에 아마 10시쯤인가 됐을 겁니다, 아마. 아, 10시요? 예, 10시 전후인데, 갑자기 꽝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집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어디서 지진이 났나, 지진 난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그러고서는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북한 땅굴 그런 건 생각지도 않았죠. 아, 그때까지만 해도 땅굴에 대해서는 혹시 관심이 뭐, 없었죠, 전혀. 아, 전혀 그런 생각은 뭐, 가지고 있지 않았었던 모양이죠? 예, 그랬죠. 그런 걸 알았으면 제가 시간도 날짜, 시간 이런 것도 다 적어놓고 이렇게 좀 해놨을 텐데 그런 거 전혀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다음 날 아침에 또 한번 또한 10시, 11시 됐나? 그런데 또 꽝! 또한번 소리가 나는데 엄청 크게 들렸어요. 그러면서 집이 또 흔들리는 거예요. 네. 무슨 뭐냐? 이거. 그래가지고 집 밖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번 집을 한 바퀴 돌아봤어요. 어디가 무너졌나 하고. 근데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하늘에서 뭡니까? 운석이 떨어졌나 하고 옥상에도 올라가 봤어요. 그 정도로 크게 들렸나 보죠? 예. 그래, 옥상에도 올라가 봤지만, 아무것도 떨어진 거 없고. 이상하다. 그러고서는 그냥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는 한 2, 3일 지났을 겁니다, 아마. 네. 지나고 나서 집 안에 앉아있어서 테레비를 보고 있는데, 자꾸 뭔 집이 뭐가 갈라지는 거 쩍쩍 거리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서는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이렇게 벽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벽에 빨간 벽돌집이거든요. 네. 근데 빨간 벽돌이 이렇게 막쫙 금이 간 거예요. 그러고서는 또 이제 저희 우리 집 건물을 바닥이 이제 단독주택이니까 공구리 쳐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공구리 쳐가지고 그 위다가 집을 지었으니까 공구리하고 지면하고 이렇게 틈이 쫙 벌어졌어요. 집이 기울어졌나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단층 단독 건물인가 보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이제 그러고서는 이게 왜 어디서 지진이 났나 그 뉴스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뉴스에 어디 지진 났다는 뉴스도 없고. 이상하다. 그러고선 그냥 넘어갔는데, 우연히 제 테레비가, 저, 그, 저, 유튜브가 나오거든요. 아, 테레비에? 예. 네. 그래서 유튜브를 한번 봤어요. 이 테레비를 바꾸고 나서 유튜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보는데 그 땅굴 그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이제 봤죠. 그래서, 이게 그 땅굴이 그거 아닌가,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때서야 예. 그 이전까지는 전혀 땅굴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던 상황이고. 예.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저 파출소로 갔죠. 제가 지구대를 가가지고. 아, 파출소로 간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며칠 안 됐어요. 아, 그게 작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작년도 8월인가 9월 초쯤으로 이렇게 생각되신다고 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아, 거무렵에. 아무튼 더울 때였으니까요. 제가 날짜를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해요. 어쨌든 시기는 거무렵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파출소를 가셨다고요? 예. 그냥 파출소 가서 얘기를 하니까 경찰관이 메모를 뭐 하면서 글쎄요 그러면서 제가 언제 한번 나가볼게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요. 아니 나와보는 게 아니고 지금 뭐 이제 나와보셔야 이게 계속 쿵쿵 뭐뭐포 터지는 소리가 나든지 뭔 무슨 뭐 집이 쩍쩍 갈라지든지 무슨 뭐 소리가 나야지 와서 보면은 저기 할 텐데 뭐 아무 소리도 지금 이제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나와봐야 뭐 별거 있겠어요? 그랬더니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저 나와보시라는 게 아니고 하여튼 나는 일단 뭔가 좀 이상하니까 혹시 북한에서 땅굴을 파는 거 아닌가 하고 네. 저 의심이 들어서 그냥 일단 신고를 하려고 온 거다. 네. 예, 그렇게 하고서 이제 왔는데 와가지고 또 날짜가 지나갔는지 그날인지는 모르겠는데 군인들이 마침 작전을 나왔는지 한 2개 소대 정도 된다고 볼까? 그렇게 나왔는데 그 지휘관이 대위인데 여자더라고요. 네. 여군이고. 그래서 이제 어디 좀 잠깐 이제 거기 밖에 나갔다 들어오다가 군인들이 그러길래 다시 집으로 들어오다가 다시 돌려가지고 군인들한테 다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그저 제일 저 지휘관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는 저분이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여군 대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이제 부사관이 하나 옆에서 서서 같이 듣고 있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땅굴을 파면은 그 진동 같은 게 나오면은 이게 알수 있는 그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안다고. 근데 그런 일 없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집은 분명히 쿵 하고 막 집이 흔들렸는데 내가 뉴스도 다 봤다. 지진이 혹시 어디서 났는가. 근데 지진 난 데도 없었다.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이제 집에 왔던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튜브를 보고서 땅굴 탐사 그 있길래 이제 그거를 좀 보고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제보를 결국 하셨군요. 이게 예, 혹시나 그 싶어서 작년 그 이후에는 어떤 그또 특이 사항 같은 게 있던가요? 그 이후로는 이제 이 근처에 여기가 좀 허벌판 같은 데가 집이 있어요. 아, 약간 네네. 이제 오른쪽으로는 이제 집들이 뭐두채 있고 저좀 떨어져서 몇채 있지만은 앞뒤로는 허허벌판 같은 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옆집에다가도 물어봤어요. 혹시 꽝 소리 나지 않았느냐고. 그랬더니 옆에 이제 80 넘은 이제 할머니 혼자 사시는 분이 있고 또 오른쪽 옆에는 이제 또 80대 노부부 두 분이 사시는데 글쎄요 모르더라고요. 예. 꿈소리가 났었는지 어쨌는지 뭐잘 모르고 난 것도 같고 그래요 옆에 할머니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그거 당시에 그 상황을 물어보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란 얘기죠? 예 아, 그 이후에 근자에는 뭐 어떤 징후 같은 거가 아 전혀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네. 이렇게 허허벌판인데 옆에 어디 공사하는 데도 없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그막그큰 망치나 뭐 해머 같은 거 우암마 같은 거뭐 이런 걸로다가 뭘 퉁퉁 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퉁퉁 치는 소리가 가끔 들려요. 그것도 며칠 또안 들리다가도 또 가끔가다 또한 번씩 들리고 그런데 어제도 그 퉁퉁 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어제라면 뭐 1월 25일을 말씀하시나요? 예. 아, 그 전에 며칠 전에도 또 들리고? 예. 그러고서는 오늘은 한 번도 안 들려요. 이게 퉁퉁 막저 해머지를 하는 소리 같은 게 들리면은 제가 이렇게 밖에 한번 싹 돌아봤거든요. 어디 뭐 공사하는 데 있나. 공사하는 데도 없는데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렇군요. 그곳에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여기 사는 지가 한 5년 됐습니다. 아, 원래부터 거기 사시진 않으셨나 보죠? 예. 근데 그쪽에 지금 사시는 지역이 예. 제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 예. 예, 그 군사 분계선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한 4km 정도뿐이 안 돼요. 예. 그리고 거기서 애기봉이 그것도 가깝습니까? 예, 애기봉도 가깝죠. 아, 그러니까 뭐그 북한으로부터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예. 예, 땅굴이 지나왔으면은 벌써 아주 오래전에 지나갔을 상황인데 예. 또 근자에도 작년에도 그렇고 근자에도 계속 그런 소리가 나는 걸 봐서 네. 뭔가 또 추가적인 예. 그런 공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지금 우리 군에서는 그런 뭐 발파가 있거나 그러면은 땅속에서 발파가 있으면 다 감지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저희 그 탐사대가 활동을 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뭐 인천이라든지 뭐 고양이라든지 일산이라든지 그리고 더 이남에까지 그 땅굴들이 들어와서 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하나도 안 잡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시 시스템이 예뭐 어떤 그 헛것이라는 얘기죠. 아니면은 형식적으로 있는 건지 예, 못 잡아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지금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아닐 수가 없고 그리고 그 김 포 쪽이면은 뭐 북한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통과가 되는 그 깊이가 상당히 깊을 거예요. 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어딘가에 어떤 그 균열, 안반 몇 미터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안반이지 않습니까? 안반이 이제 균열이 생긴 쪽을 통해서 소리가 올라온다든지. 얼마든지 이제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분들은 그런 소리를 또 들을 수가 있고 우리 뭐 선생님은 이제 70이시라면서요. 충분히 뭐 그런 소리를 또 들으실 수 있는 연세신데 지금 거기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그 많은 땅굴들이 있다는 얘기는 들으셨어요? 제가 그 유튜브 보고 알았죠. 아, 유튜브 보고 그리고 근자에는 그 이스라엘의 그 하마스 땅굴 그런 얘기도 뉴스를 통해서 접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접하시면서 굉장히 북한에 땅굴 북한이 그 땅굴 파는 데 개입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아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대한민국에도 땅굴을 팠다라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잖아요. 아, 그래요. 지금 전방 지역은 뭐 지금 뭐 우리 그군 고위층에서는 휴전선 DMZ 4km 이남 쪽으로는 땅굴을 파고 들어올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냐면은 뭐세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 땅속에서 나오는 그 안반을 발파를 하고 나면은 이제 그 돌조각들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버럭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그먼 지역에 있는 것까지 북한으로 빼낼 수 있느냐? 이제 이 얘기고 하나는 또 물이 나오는 거를 처리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공기를 조달할 수가 없다. 이제 요세 가지를 들어서 불가능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북한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해결을 하고 우리 남쪽 깊숙이 들어와서
그런 지금 뭐 김포는 가깝지만은 예. 더 깊은 곳까지 들어와가지고 상당한 그 작업 소리들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그 징후들에 대한 제보들을 그동안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이제 무시되고 땅굴이 아니라는 그 결론을 이렇게 결과를 통보를 해주고 묻어 버리고 여태까지 왔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는 뭐 비단 지상의 그 군사적인 그런 안보 문제만이 아니라 거기도 뭐 문제이긴 하지만은 지하의 문제는 전혀 지금 뭐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어떤 경각심을 많이 갖고 또 어떤 그 군이나 정부에 많은 목소리를 내야 될것 같아요. 아이고, 어쨌든 이렇게 또 그런 그 내용을 또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뭐 저희가 봤을 때는 이미 그 탐사대가 예전에 애기봉 일대를 탐사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깊이가 이제 깊게 지나가는 것 같다고 이렇게 탐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그 징후로 봐서는 뭐군 부대에서 밤에도 그렇게 혹시 그런 사격 훈련을 하던가요? 했던가요? 예전에? 아니요, 밤에는 안 했는데. 밤에 하면은 뭐 주민들이 놀랄까 봐안 했겠죠. 안 하겠죠. 예, 그 외에도 북한에서 포 쏘는 소리도 들립니까, 그러면? 아, 그 정도는 아닙니다, 여기는. 아, 그런 소리가 들릴 그런 그 위치에 있는 건 아닌가 보죠? 아, 그냥 좀 조용한 편인가 보죠? 아, 그렇군요. 가끔 총소리는 들려요. 총소리는 가끔. 종소리는? 초소 같은 게몇개 있거든요. 우리 남측에? 아, 우리 대한민국 측에 이제 그 군초소가 있군요, 몇 군데. 네. 어쨌든 뭐, 그 포사격, 우리 쪽에서나 북한 쪽에서 하는 포사격으로 들리는 소리하고는 이제 차별화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두번꿍 소리 나면서 집이 울릴 때는 그포 쏘는 소리하고는 틀린 소리죠. 발파 소리 그런 소리였었죠. 아무래도 그럴 거예요. 지상에서 그 포사격을 하면서 들리는 소리하고 또 지하에서 어떤 그 발파를 하면서 그 폭음을 통해서 나는 그 소리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있기는 이제 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그 집이 아직도 그런 현상이 갈라진 그런 상태로 있나요? 아니면 수리를 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갈라진 채로 있어요. 아, 그렇군요.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는 뭐 그런 땅굴의 영향일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또 김포 쪽으로 이미 뭐 땅굴이 들어가 있는 걸로 우리 그 탐사대 애들이 또 탐사를 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 봤을 때는 땅굴 영향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만간 한번 다시 한번 저희가 좀 한번 방문을 해서 다오징 탐사만 해봐도 그 반응을 알 수가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동공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할수 있을 거예요. 예, 그때 한번 또 다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 밑으로 지나간 것 같아요. 양 옆집에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저희 집만 벽도 갈라지고, 막 집이 흔들리고 그랬으니까. 네. 그렇다 손치더라도 깊이는 그렇게 얕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겠죠. 네, 깊이가 뭐한 수십 미터는 될 겁니다. 어쨌든 그 제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이참에 우리 국민들이 이 안보, 특별히 땅굴에 대한 그 경각심은 상당히 많이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보해 주신 그러한 그 제보로 인해서
네. 또 우리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 수고 많으십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네.